홍샘 스튜디오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디선가 봄날이 되면 많이 들어본 얘기,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T.S. 엘리어트는 황무지에서 노래한 구절입니다. 4월은 잔인한 달, T.S. 엘리어트.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추억과 욕정을 뒤섞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T.S. 엘리엇의 장편시 황무지의 일부분입니다. 그는 이 시로 현대시의 새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받았으며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는 영광도 얻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은 전쟁의 후유증을 겪고 있었습니다. 종교는 힘을 잃었고 도덕적 타락과 방종이 사회 전반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당시 사회적 현상을 황무지라는 제목의 시로 표현했습니다. 봄이 왔지만 여전히 희망이 없는 땅에서 피어나는 새싹은 그저 죽음이 예고된 또 다른 비극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100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4월의 현실은 잔인합니다. 많은 현대인들의 가슴은 황무지처럼 메말라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봄은 계절이 지나듯 시나브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황무지에 희망의 물을 주고 땀과 정성으로 가꿀 때에 비로소 햇빛이 비추는 것입니다. 이제 막말이 소생하는 4월입니다. 우리는 혹한의 겨울을 이겨내고 봄이 되면 대지를 뚫고 나오는 새싹처럼 강인함과 위대한 생명력과 부지런함을 자연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봄이면 어김없이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가을의 풍요를 기다립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천둥과 먹구름을 이겨내야 하듯이 인고의 아픔 없이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잔인하지 않은 4월,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4월이 되었으면 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당신의 미래가 해피엔딩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희망의 씨앗을 뿌려 봅시다. 4월에 어울리는 박노해 시인의 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봄이 오면 바, 노, 해. 봄이 오면 저 씨앗처럼 고요히 파고들어 앉아 깊고 푸른 숨을 내쉬고 싶다. 봄이 오면 얼음 박힌 내 몸에 간질간질 새싹이 터오르고 금방 꽃이 필 것만 같다. 봄이 오면 버들까지 마냥 나긋나긋해진 마음으로 웅크린 어깨들을 감싸고 싶다. 봄이 오면 얼어붙은 듯 붙여있던 저 작고 낮은 것들 끈질긴 생명의 봄 노래로 소리쳐 일어나고 싶다. 봄이 오네요, 봄, 바, 노, 해. 겨울은 등 뒤에서 슬금슬금 걸어왔지만 봄은 앞길에서 낮은 포복으로 찾아옵니다. 하루아침에 봄이 오네요. 겨울은 엊그제 위에서 으슬으슬 내려왔지만 봄은 발밑에서 으슥으슥 밀어옵니다. 아래로부터 봄이네요. 겨울은 준비도 없는 얇은 자에게 먼저 왔지만 봄은 많이 떨고 많이 견딘 자에게 먼저 옵니다. 간절한 자의 봄이네요. 봄이네요, 봄. 마음이 사무치면 꽃이 피는 봄이네요, 봄. 홍샘 희망 드림 등대 없이 떠나는 인생의 항로 거친 파도가 삼킬 듯 일렁거릴 때 누군가 힘이 되어줄 진정한 친구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여정 속에서 가끔 부딪히게 되는 엄청난 파도 속에 인내, 열정, 숙고, 고민, 문제 해결, 힘이 들 때 난관을 돌파할 묘안을 찾아 숙고의 시간을 가질 때 어디선가 희망의 빛이 온몸을 감싸 안으며 주마등같이 해안을 떠올려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생생한 삶의 현장에서 체험한 난국을 헤쳐나가는 지혜, 통찰력, 혼자 알고 있기에는 너무 아깝고 함께 널리 공유하여 나눠주고 싶은 정말 아깝고도 소중한 좋은 지혜, 좋은 시, 좋은 글이 있으면 kchong0474@naver.com으로 보내주시면 사연을 담아 컨텐츠로 올려드립니다. 매달 조회수
댓글 및 시청 시간을 고려하여 우수 사연 및 우수 댓글 쓰신 분에게는 소중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마음으로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자막만 나가고 낭독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